하늘을 나는 어뢰. 세계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수직 발사형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 적 잠수함이 숨어있는 상공까지 날아가 물속으로 입수. 단숨에 적을 공격하는 최첨단 무기. 유도 로켓과 경호뢰를 결합해 공기와 물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의 개발을 마친 홍상어 개발팀. 하지만 해군에서 실시한 발사 훈련 결과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는데, 과연 홍상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세계 두 번째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 개발의 주역들과 함께 홍상어 개발사 그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람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대잠 유도무기 사업부장과 홍상어 체계개발 단장을 역임하셨던 배연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연숙입니다. 역시 백곰 이후 다양한 유도무기 개발에 참여하시고 홍상어의 유도탄 체계를 개발하신 심남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남섭입니다. 백상어와 청상어에 이어 홍상어 어뢰 분야 개발 사업을 책임지셨던 이재명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에서 해상 유도무기 사업팀장을 역임하시며 홍상어의 품질 개선을 주관하셨던 홍성표 대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홍상어의 발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발사 시험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배 박사님이 조금 해주시죠. 네. 이 홍상어 발사 시험은 크게 나누면 이제 지상 시험과 함상에서 시험하는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지상 시험은 또 나중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함상 시험은 함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 발사대에다가 유도탄을 점검하고 완료한 후에 수직 발사대에다가 장착을 하게 됩니다. 수직 발사대에다 장착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유도탄 자체의 성능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함정에 설치되면 함정 전투 체계하고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 전투 체계하고 유도탄과의 관계의 모든 장비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함정에서, 함상에서. 그 테스트가 완료되면 홍상어의 발사 통제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사 통제 콘솔로 이제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발사 통제 콘솔에서 그걸 받아서, 그 정보를 전부 받아서 여기서 다시 유도탄 자체에 어느 유도탄을 어떤 몇 번을 쏘라, 그 유도탄을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이 발사 통제 콘솔에서 그러면 사격해도 되겠다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령을 하면 모든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입기가 시작되는 거죠. 30초 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근데 30초 전에 실시를 하면 30초, 20초, 15초, 10초 여기까지는 그냥 쭉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데 이때는 모든 장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스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 수가 있는데 10초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9초, 8초, 7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7초가 딱 되면은 발사 통제 콘솔 운용병이, 그러니까 군 같으면 작전병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릅니다. 7초 전에. 그때부터는 비가역 구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누르고 나서 0초에서 유도탄이 발사가 되는데, 발사되지 않으면 유도탄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문제가 돼도 다 쓸 수 있지만은 그 7초 이후에 문제가 딱 났을 때는 유도탄 자체를 못 쓰게 된다.
이제 그런 가역 반응 구간과 비가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탄이 정상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발사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홍상호의 이제 발사체를 쭉 살피다 보니까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페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전에 나로호를 발사할 때 위성을 보호하는 이 덮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덮개가 제때 벗겨져야지만이 이 로켓 발사가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성패 여부가 좀 달려 있는데요. 우선 이제 홍상호에 설치된 페어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 대표님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나로호의 페어링하고 홍상호 페어링은 이름만 갖고 사실 기능은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로호의 페어링은 맨 앞에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부품으로 나눠지는데 이 페어링은 안에 있는 군사 과학기술 위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홍상호 페어링은 실제 이 모형인데 홍상호 모형인데. 이 부분이 페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페어링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 분리할 때 이 기체가 양분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페어링도 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홍상호 페어링은 청상호의 직경과 기체의 직경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매끈하게 공기역학적으로 메꿔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나로호하고 이 홍상호의 페어링이 서로 다른 역할과 또 시점 또 이 위치가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제 홍상호 페어링 개발 과정에서 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페어링이 청상호의 표면과 밀착하지 않으면 비행 중에 이 청상호와 페어링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예. 근데 이 틈이 생기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틈으로 들어간 공기 힘 때문에 진동이 생겨 마치 종이 두 장을 겹쳐놓고 입김으로 후 불면은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과 유사한 건데요.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체 내부에 센서들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이거를 원격 측정 장치로 지상으로 보내서 아 얘가 떨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상 앞부분에 영상 전송 장치라고 하는 것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몰래 카메라죠. 그래서 뒤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체 분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는 낙하산이 제대로 전개가 되는지를 영상 전송 장치로 통해서 지상에서 수신한 그 영상 신호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면 비행 특성이 매우 나빠져서 사거리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큰 문제로 삼아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페어링 자체를 더 정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주조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끝나고 나면은 더 정밀하게 추가 가공을 해서 기체 변형이 최소화시키는 그런 문제로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제 홍상호는 이제 육상 이 발사 시험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해상 무기 체계를 보통 이제 바다에서 해상에서 주로 할 텐데 육상에서 이 발사 시험을 진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 박사님. 이 육상 시험 준비 과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모든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전부 육상 시험을 먼저 합니다. 왜 하냐면은 모든 비용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실제 함정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함정에 설치하는 무기 체계는 함정 자체가 이 작전에 들어가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 작전에 들어 있는 함정을 빼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시험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능을 지상에서 성능을 확인한 후에 모든 장비에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이제 유도탄과 발사대의 연동,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도탄과 발사대의 연동이 모두가 완벽하게 되도록 지상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도탄 자체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도탄 자체의 성능이 완벽하게 됐다면은 그것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수직 발사 체계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루틴을 저기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 배에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바로 배에서 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만드는 고거와 연결을 해서 시험에 이상이 없다 하면은 그때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아마 함상 장비지만 모든 절차는 지상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의 상식을 조금 깨고 또 비용 문제 때문에 육상에서 먼저 좀 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발사 과정의 어떤 결과가 좀 이제 궁금한데요. 매번 성공할 수는 없을 테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 홍상어 이 개발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유도탄도 시험을 하면서 실패 안 한 유도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실패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홍상어는 다른 유도탄보다가 사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좀 가슴 졸이게 느낀 것이 이 함정에서 시험을 하고 저희들은 시험을 하면 함정에서 유도탄을 그 홍상어를 시험하고 홍상어를 바로 이제 어뢰를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그 표적 상공에 떨어뜨려서 어뢰가 입수를 하면서 어뢰가 제대로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그 탐지하고 추적해서 명중하게 되면은 연습 어뢰는 부상을 합니다. 그 다시 바다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놈을 가가지고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실제 배 위에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발사 함정과 이 표적 함정이 두 개를 운용을 합니다. 이 발사 함정은 제가 이제 책임자고 표적 함정은 옆에 앉은 이재명 박사가 책임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 시험을 할 때도 사실은 모든 상황을 다 하기 위해서 어뢰가 부상까지 다 했었죠. 모든 이 정확하게 다 이제 그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성공이다. 그리고 또 여기 욕을 다 봤습니다. 그죠? 어뢰가 이렇게 딱 그 한 걸. 그래서 이정민 박사께서 이제 성공이다. 우리 배는 이제 들어왔죠. 근데 배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때 저녁도 못 먹고 이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참 기분 좋게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이정민 박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어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어뢰 내부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추진 전지가 역할은 했으나 내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전지가 폭발한 거죠. 전지가 폭발이 되고 내부 폭발이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요놈이 딱 떨어져 가지고 이게 어뢰를 못 찾아 깔아앉았으면은 아마도 또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요 밑에 전지는 폭발이 됐지만 요게 제 위치로 돼가지고 저희들은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건져 보니까 바로 아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도 못 먹고 그날은 제가 참 무지무지하게 막 스트레스 받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날만이 아니라 참 유도탄 한번 이 전체 시스템을 실패하고 나면은 모두가 밥맛도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예. 배 안에서 그 식사 주는 것도 못 먹고 그만큼 이 개발자들이 정말 어렵게 그래 시험을 합니다.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뢰의 구조에서 추진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이며 그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지다. 전지는 어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개발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다. 우선 어뢰 전지는 크기에 비해 고에너지를 내야 한다. 대기보다 밀도가 1000배나 높은 수중에서 신속하게 접근해 적을 타격하는 어뢰는 추진부에 엄청난 힘이 필요하며 이 힘은 전지의 성능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어뢰 내부의 공간이 한정된 만큼 전지 역시 무작정 크게 만들 수만은 없다. 따라서 작은 덩치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고효율, 고출력 기술이 필요한 것. 또한 이런 고출력 전지는 일반 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어뢰의 전지는 신제품처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한국어뢰개발팀 역시 백상어의 아연 사나운 전지와 청상어의 알루미늄 사나운 해수 전지를 독자 개발했으며 홍상어에도 알루미늄 사나운 해수 전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상어의 해상 발사 시험은 어뢰 개발팀은 해수 전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지로 교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발사 시험 막바지에 갑자기 결정된 전지 교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홍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예. 이 청상어 때도 이제 해수 전지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는데요. 이 홍상어 발사 시험 때도 해수 전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청상어하고 일단 홍상어의 차이가 크게 이제 입수할 때 각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홍상어는 거의 이제 로켓에서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다 보니 거의 이제 90도로 이제 입수할 때 90도로 입수하고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나 이제 헬기 초계기에서 그 낙하시키다 보니 거의 이제 30도에서 60도 정 6, 70도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이 문제가 이제 그 전 청상어 개발 때에도 이제 발생했던 전지의 오작동이 이제 90도로 들어가면서 다시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청상어 때는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해 액이 전해질이 그 분말 상태의 전해질입니다. 밀가루 같은 전해질인데 그 전해질이 이제 해수가 두르면서 해수가 섞여서 이제 전해액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순환을 시켜서 이제 전지의 극판 사이에 이제 들어가서 전지가 이제 생성되는 그런 전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 안에 90도로 들어가다 보니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던 공기가 90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공기가 배출돼야지 밖으로 나가야지 전해질이 잘 그 전해액이 잘 그 순환이 돼서 이제 전지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런 원리는 뭐냐면은 옛날에 저희가 이제 보일러를 보면은 개인용 보일러를 보면은 이제 에어가 차면은 이제 공기가 이 밑에 이제 온수가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에어가 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과열되거나 이제 전압 현상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를 다른 전지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그렇죠. 텐데요. 예. 사업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교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 문제는 어떻게 좀 잘 좀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뢰 홍상어, 이 청상어는 뭐 쓰는데 문제 없었지만은 홍상어로 쓰는 데는 이제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지 그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리튬 전지가 이제 막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LIG 넥스원에 근무하는 그 김태훈 연구원이 수석 연구원이 이제 수차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리튬 전지를 써보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벌써 그 10년 전이죠 벌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기에는 리튬 전지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핸드폰 가끔가다 이제 뭐 폭발했다 나오는데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뢰 리튬 전지를 쓴 적이 애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감히 먼저 쓰자는 얘기를 하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폭발성의 위험 때문에 이제 안전 규정에 정한 다양한 안전성 시험을 다 이제 거쳤습니다. 뭐 국가의 어떤 공인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시험을 통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 전지의 그 안전성 측면에는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고출력 리튬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그 우리나라 이제 코캄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서 개발해서 제작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외국에 가서 어떤 전지를 안 사와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했고 이걸 바꿔보자 하고 이제 저희가 용단을 내렸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 당시에 이제 홍상호 체계 개발 단장을 또 맡고 계셨던 이제 배 박사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 예산 문제도 걱정이 되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아, 그때 상황에서는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이 전력과 시간하고 기간이 그때 거의 이제 DT, OT 뭐 이제 기술 시험하고 운용 시험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년 이내에 이제 끝이 나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추진 전지 문제가 DT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문제가 딱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
추진 전지를 과연 그러면 이것이 처음 개발하는데 정말 유도탄에 써도 되느냐. 아무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연구소장님한테 모든 방안을 앞으로 1안, 2안, 3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그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하고 또 협의하고 이거 아마 바로 우리가 추진제를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3, 4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정말 괜찮을까? 정말 시간을 대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붙이는데 괜찮을까?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가인 소장님이 인정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하자. 가자. 그러면서 예산을 적액을 받았고 국가인 소장 승인과 동시에 또 우리 방사청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사청에도 승인을 해 주셨고 해군도 상당히 같이 서로 이제 하기 때문에 소요군도 인정을 오케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모두가 일치돼서 가자라고 했고 그때부터 사업기간을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러니까 사업기간 1년 연장하고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상부 보고를 하고 시험을 실시를 개발을 실시를 했고요. 그 개발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정말로 좋은 성과였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홍상화 사업을 아마 성공할 수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에서 리튬 전지로 바꿔나가는 것 전임 미답에 누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부분들을 가기까지 어떤 그 결정들이 굉장히 고뇌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는 발사시험을 하고 나서 좀 판단을 좀 해볼 일인데요. 그 과연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박사님? 그때 생각하면은 참 너무 좋았죠. 우리가 매번 발사할 때 이 알루미늄 전지가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참 좋았죠. 근데 그 리튬 전지를 쓰므로 해서 아까 제가 봤던 그런 우려를 한 번에 다 불식을 시켰습니다. 아 이번에는 전혀 문제 없이 된다 그런 그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능 면에서도 알루미늄 전지나 리튬 전지나 성능 면에서 아주 동등 이상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았다고 지금 볼 수 있고 또 발사 후에도 24시간 이상 또 바다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또 깨끗하게 해결돼서 그 핵수전지를 알루미늄 전지 가지고 이 발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두 발 하기가 어려워요. 뭐 문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세척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데 이거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두 발 이상 발사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지입니다. 그 리튬 전지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은 청상어 이 추진 전지도 이 리튬 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 혹시 그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상어에 탑재되는 어뢰는 결국은 청상어 그대로입니다. 청상어 그대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홍상어에 들어가는 어뢰의 전지를 알루미늄 전지에서 이제 리튬 전지로 이제 바꿔서 이제 개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상어 전지도 바꿔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무기 체계가 어차피 다릅니다. 홍상어와 청상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기술적인 차이는 어떤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무기 체계 획득 관리 이 규정상의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됐고 그래서 그걸 거쳤는데 마침 해군과 이제 방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결국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청상어에도 이거를 넣어서 다시 수상함이나 헬기나 초계기에서도 다시 한번 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고 봤지만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규격과 이제 교범을 다 수정해서 지금은 모든 청상어에 다 이제 리튬 전지가 바꿔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이번엔 홍 대리원님. 예. 네, 추진 전지 교체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쭉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돼서 우리 청상어에도 이제 리튬 전지가 100% 다 2017년도에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2011년에 들어갔던 리튬 전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신뢰성 평가를 우리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난 거죠. 6년이 지나서 해보니까 향후에도 약 7년 정도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향후에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리튬 전지로 결국 그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재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능도 좋아지고 우리 군에서 그 운영 유지비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 어뢰 운용 시험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전투탄 발사 시험이죠. 홍성호의 전투탄 발사 시험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배 박사님, 어떻게 좀 진행됐습니까? 예, 이 전투탄 발사 시험은 바로 이제 군에서 실제 시험 평가를 운용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운용 시험을 그 우리 홍상호 체계의 계획을 세울 때 네 발을 실시하기로 했었어요. 그 네 발을 실시했는데 그 네 발은 어뢰가 목표 상공의 표적 목표 상공에서 저기 투하해서 입수하고 그다음에 주행하고 탐색 모두까지만 하자. 그다음에는 뭐 왜 안 하느냐? 그다음에는 어뢰이기 때문에 어뢰는 청상에서 충분히 성능을 입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의 사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네 발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 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군하고 저기 소요군하고 사업 추진 회의를 하는데 이때 소요군에서 OT 계획을 바꾸자.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두 발은 연습 어뢰를 하고 두 발은 실탄을 쏘자. 그리고 네 발을 쏘는데 그 네 발 중에서 하여튼 세 발은 맞아야 오케이. 전투 사용과 판정이다. 그런데 이 실탄을 전투 어뢰를 쏘는 거는 무조건 다 맞아라. 그거 안 맞으면은 사업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 사업 추진 회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사실 거의 모의 어뢰 연습 어뢰를 썼습니다. 전투 어뢰 가지고 실제 저기 사격한 일이 없어요. 거의 세계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안전상 과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 해군의 그때 기참부장이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이거 안 하면은 이 사업 자체를 안 보내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저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시험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표적도 실제 이제
그 잠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잠수함을 그냥 맞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표적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이지명 박사께서 직접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 표적 우정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시험을 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시험 함정은 뭐 4천 톤급 이상 배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표적 함정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파고 한 2m 이상만 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 표적도 설계를 해서 제작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실탄까지 쏘습니다. 그러면 실탄 쏠 때 안전을 어떻게 할 거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소요군하고 저하고 상당히 여기 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MOU까지 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제 가다 기술적인 문제, 뭐 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지 않냐. 그래서 공동 책임이다 해가지고 국가형과 소요군이 공동 사인을 해서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공동 책임을 진다 해서 사인을 실질을 했고요. 첫발 시험할 때는 아마도 전 해군이 동원을 했을 겁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가지고 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 운이 좋았다고 그럴지만 하여튼 기술적으로 저 했지만 두 발 다 명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명중하는 그 사진까지 있고 해서 두 발을 정확하게 명중하니까 해군에서도 오케이. 이 무기 체계는 정말 최고다 해서 전투 사용과 판정을 바로 받았습니다. 예. 또 이 수직 발사 방식을 이용해서 이 장거리 대잠 로켓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 성공한 이런 이력을 또 갖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제 백상어나 청상어 또는 이제 다른 유도탄 개발에 비해서 이 홍상어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이 어려운 점은 참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더 개발 기간도 연장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도탄이 청상어를 운반해서 입수를 시켜주면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유도탄도 거의 이제 우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갖춰졌고 올해는 청상어가 거의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큰 문제 없지 않냐라고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쉽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기술적으로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는 공기 중에서 유도탄이 고속으로 날아가가지고 펼쳐져서 어뢰를 입수를 시키는데 그 입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한 입수 자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입수 자세, 입수 각도, 입수 충격 이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계한 내용대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시험하고 재시험하고 더군다나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측정하는 데이터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유도탄은 모든 것이 텔레미트리라는 원격 장치에 의해서 모든 수시를 다 받습니다. 유도 공기 중에서 흐르는 거는. 근데 물속에서는 이게 어뢰가 살아서 돌아와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주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데 만약에 입수할 때 충격에서 어뢰가 깨져버리면은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적 해석하고 실제 상황이 잘 안 맞더라. 그래서 이 홍상아는 어렵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 그러므로서 이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사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까지 전체 이제 개발 책임자로 또 맡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우리 홍상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기하고 이제 물의 차이입니다. 근데 물은 공기의 거의 밀도가 100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1000배의 밀도가 높은 데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헬기에서 이 그냥 저속으로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기술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더 어려웠던 것은 그 공기 중에 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 중에 미사일만. 그리고 수중에 어뢰를 개발하는 사람은 물속의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연구 인력들 간에 서로 상호 이해도 이게 사실은 엄청 차이가 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어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홍상어가 날아가는 이 장면을 거의 보질 못해요.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탄착지에서 제가 이제 있으면서도 날아오는 걸 뭐 보자 하고서 보면은 이미 소리가 이제 뻥 하고 나니까 이제 페어링이 이제 터지면서 뻥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났는데 보면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저도 아직 그걸 이해를 잘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상어를 양산해서 이제 실전 배치까지 했는데 해군에서 실시한 발사 훈련 결과가 좋지 않아서 또 언론에서 문매를 맞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였는지 대령님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사 훈련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그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고요. 전 세계 어떤 무기 체계도 사실 개발이 완료됐다 해서 100% 완벽한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사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완하고 개량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비난을 하면 우리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사실 그 2012년 7월 그러니까 전투탄 쏴서 맞지 않았던 그때 정상적으로 홍상어는 비행을 했고요.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입수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물 밑에서 발생을 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심이 그렇게 깊다 보니까 이거를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품질 개선을 이제 주관하고 담당하셨던 분이라서 뭐 개선하고 다시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정상적인 우리가 궤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후에 홍상호가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심 대표님, 네. 잘 해결이 돼서 지금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실패를 하면 언론의 문매를 맞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배우자한테도 한 소리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보완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불명중이 됐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뢰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방사청에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투탄 실패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 품질 차원에서 쳐다보자 해서 기품안한테 이 품질 확인 사격 시험 계획을 주관적으로 한번 해다오. 국과연과 해당 업체한테는 이 계획에 기술 지원을 좀 해다오.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과연에서는 현안 대응 TF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해당 업체, 방산 업체인데 업체 안에서 국가연에서 오신 그 이른바 그분의 고수들,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한 수십 명이 와서 거의 어뢰 관련 부품들을 이제 전부 쳐다보게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쳐다보냐면 품질 차원에서 쳐다보게 되죠. 혹시 승인된 도면과 다른 부품을 썼느냐 또는 다른 절차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도면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넓은 장소에 전문가들이 쭉 앉아가지고 도면과 현물을 쳐다놓고 쳐보고 이렇게 쳐다보고서 대조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나 없냐 정말 이잡듯이 뒤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죠. 근데 아까도 우리 저 홍성표 대령님이 도입부에서 설명했다시피 특이한 상황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1차로 품질 확인 사격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총 8발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쐈는데 그중에 3발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낙하산 전개하고 그 다음에 입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 청성어가 물에 들어가면 닿는 부위가 음향 탐지부라고 하는 앞머리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음향 탐지부가 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음향 탐지부의 그 구성품하고 조립실 내도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낙하산이 전개되고 입수되면서 전기가 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원 단락으로 어뢰 유도 제어부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시 아까는 현안 대응 TF고 이제는 집중 개선 TF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정말 정말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유도탄의 비행 궤적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입수할 때 충격을 줄이자. 그래서 고도를 기체 분리 고도를 좀 높이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입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정확도는 우리가 그 내놓은 조건 안에 들어가니까 좀 높여도 괜찮겠다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충격에 대한 개선을 해보자 해서 어뢰 내부에 있는 전자제품들에 대한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PCB, 그러니까 전자회로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보드들에 대한 강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뭘 하냐면 이제 이런 내충격 개선이니까 충격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험이 뭐냐면 햄머 타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망치로 때리는 건데 망치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망치로 때리는 소리 한번 들으면은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그 정도로 큰 그 타격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괜찮겠다 해서 두 번째 품질 확인 사격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주 네 발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도 결국은 이거는 충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 시험을 지속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품질 확인 사격 시험이란 거를 3차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탄 세 발을 전투탄 두 발, 연습탄 한 발을 하게 되는데 세 발이 전부 다 성공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2014년인가요? 2014년 5월 23일 날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모든 무기 체계에서 문제가 발견은 될 수 있습니다. 발견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우수한 무기 체계로 이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증명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운용 시험까지 마치고 나서 실전 배치된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군 전력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시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의 우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텐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좀 모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좀 지혜를 좀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성표 대령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개발한 무기 체계에서 그 문제는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미국의 경우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에서는 전투탄 발사 훈련을 해서 그 명중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단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명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석을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성능 개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유도무기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들에게 저희가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도탄을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모드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고 모드 1에서도 알파, 뭐 모드 1A, 모드 1 뭐 B 이런 식으로 계속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도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가용한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고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방식
그거를 이제 간단히 진화론적 ROC 방식을 적용을 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어떤 그 개발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고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서 군에서도 최상의 기술이 적용된 그런 무기체계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군에서도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필승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박사께서. 예, 그 우리나라 그 무기체계 개발하는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하는 그 필요한 예산이나 또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의 숫자나 기술 역시도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또 업체의 기술력 또한 그 양산으로 가도 수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그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개발한 무기를 시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이런 여건에서 개발하다 보면은 우리 홍 대령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배치 이후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그래도 상당히 쉽습니다. 외국에 사온 무기는 아예 손도 못 대지만은 쉬운데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좋은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삼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혹독하게 언론에서 막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개발한 그 연구 인력들이 아주 너무나 그 의기소침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또 언론에 또 뭐 하다가 실패했다고 연구원들한테 개인 배상하라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연구하는 어떤 분위기가 점점 더 위축되고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정책적 제안으로는 일단 무기체계는 소유부터 개발, 생산, 운용, 나중에 이제 폐기까지 이제 5단계인데 이 5단계를 전체 이 5단계 전 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서 홍 대령이 얘기한 것이 모두 제로, 모두 1, 2, 3까지 이렇게 쭉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과정에서 얘기한 것 같은 진화적 개발 우리도 좀 하자. 진화적 개발 말만 하고 있는데 진짜 진화적 개발을 무기체계 도입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심남섭 대표께서.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굳이 하자면 없습니다입니다. 또 그런 대책이 만약에 있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굳이 시험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성공할 테니까요. 고가의 유두탄이 발사되거나 했을 때 실패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개발한 연구 개발자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각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또 노하우를 축적해서 실패 기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일단 돼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정된 예산과 기술과 인력이 있고 또 게다가 개발 기간이 몹시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절충하기 위해서 실제 비행시험보다는 모의 비행시험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홍상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환경하고 모의 환경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이중 매질에서 운영되는 무기체계가 앞으로 또 나온다 그러면 홍상학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많이 차이가 있으면 막상 실제 비행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무기체계가 전략화 이유가 된 후에도 개발 중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사 분야의 지속적인 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관계기관이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하고 격려를 꾸준히 해준다면 문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숙 박사께서. 아, 네.
사실 이게 홍상어 책의 책임자로서 사실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그 매스컴에서 계속 그랬을 때 저도 격려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홍상어를 개발해서 양산에 들어가서 전력화 했는데 사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로서는 무지한 책임을 느끼죠.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진 장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인은 과연 뭐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중 매질의 유도탄 체계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은 아마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 그거를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어떤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에서 이익을 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저기 우리의 이익 아닌가. 그래서 너무 질타할 것만 아니라 정말 개발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연구 개발하는 후배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환경 조성이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 현재 시점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연구 개발자들이 누가 앉아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려고 그러겠는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40년 전이 됩니다. 그 연구 개발을 손댄 게. 그때는 저희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연구 개발자들이 사명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후배들한테 이런 사명감과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분의 정말 울림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에 성공한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